제가 질의하는 거는 2015년 1월부터 우리 용도 변경을 위한 절차를 밟은 근거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 변경을 위해서 무엇 하셨죠? 네, 우선 그 감사원 감사 결과가 11월 말에 끝납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는요, 네, 사업 타당성이고요. 네. 이거는 용도에 대해서 그거는 감사원에서 지적하지도 않았습니다. 뭐 감사원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제가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감사가 진행되면 그 관련 사업은 중단을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중단을 네. 4월부터 9월까지 감사를 했거든요. 감사원에서. 그래서 그건 그 때문에 중지를 했어야죠. 지금 시장님 말씀대로라면 네. 용역을 네 가지를 완료를 했는데 그 기본 및 실시 설계까지 그 용역하기 전에 네. 감사원 결과 밝기도 전에 3월달에 감사원에서 3월달에 4월달에 시작했어요. 네, 3월달 시작해서 4월달에 4월달에 감사원 시작해서 네네, 9월달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결과가 11월달 여러 했어요. 가지를 다 중단을 했어야죠. 근데 왜 발주는 하고 용역은 또 끝내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도대체? 말씀하신 이제 지구지경 지구단위 변경 작업을 왜 안 했느냐는 말씀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구단위 변경은 용역이 끝나야만 변경이 시작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구단위 변경을 진행하려면 그 용역이 끝나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감사원 결과가 11월 말에야 저희 공식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보완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예. 감사원에서는 지적사항이 사업 타당성만 지적을 했습니다. 이 용도에 대해서는 지적도 안 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인지한 우리 이금규 시장은 2015년 1월부터 이 용도 변경에 대해서 절차를 밟아 나갔어야 합니다. 지금 말씀으로는 다른 거, 즉 용도 변경 절차를 왜 안 밟았냐. 감사원에서 조사했기 때문에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할 수가 없었다. 그 말씀인데 그러면 8월 달에 계약은 왜 발주를 했습니까? 그리고 용역은 왜 4월, 5월에 다 마무리를 졌습니까? 지금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을 지금 하고 계시고요. 우리 이금규 시장님은 2015년 1월부터 이 용도 변경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런데 아무 절차도 밟지 않고 그 다음에 7월 달, 8월 달에 결재 문서를 봐도 발주한다는 것까지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 다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도 브레이크 하나 안 걸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금규 시장님은 행정적 그리고 우리 지금 쓴 7억 그 5천만 원에 대한 그 돈의 집행 돈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셔야 되고 이거 관련된 관계자 분들도 행정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세 번째 질문에 우리 용도 변경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 지금 현재 이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사업을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 거죠? 용도 변경이라는 절차가? 네, 우선 지금 뭐 아시다시피 조례 개정이 먼저 선행돼야 되겠죠. 시장님 네. 업무 연차 좀 하세요. 아니, 뭐, 제천시 조례를 바꾼다고 해서 이거 건축 다 못합니다. 아니 지금 조례를 바꿔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오늘 조례가 오늘 선정도 있잖아요. 시장님 네. 잠시만요.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이 용도 변경을 하려면 그 청풍어 교리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을 하기 위한 계획을 먼저 수립해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용역 발주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여기가 보전관리구역이기 때문에 지역이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냥 용도 변경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해야지만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천시 조례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왜요? 지구 단위 지정 계획 구역을 그거를 수립하면 제천시 조례 안 바꿔도 됩니다. 왜 먼저 답변을 요구하는 거예요? 시장님, 그냥 저는 지금 네.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과정에 대해서 업무 연차 좀 하셔야 되는데 제가 드린 말씀하고 거의 비슷하게 하셨군요. 거의 비슷하게 네. 아니고 제천시 조례는 상관도 없습니다. 아, 왜요? 오늘 조례가 처음부터 지구 단위 그 계획 구역에 대한 지정을 하면 제천시 조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계획 안에 모든 법이 완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례를 들면 우리 지금 국민건강보험연수원도 그 지구단위 계획 지정을 해서 저희가 설립한 것입니다.
관계된 산지법 이런 법들이 모두 그 지정을 하면 완화가 됩니다. 제천시 조례요? 안 바꿔도 됩니다. 하지만 용도 변경은 필요합니다. 왜요? 지구단위 지정을 하려면 보정관리구역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입안조차가 안 됩니다. 보정관리구역은 50% 이상은 가능하지만 여기는 100% 보정관리지역이기 때문에 입안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까지 같이 추진하면서 용도 변경이 바뀐 이후에 지구단위 그 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이게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우리 시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용도 이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우리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사업에 이게 합법적인 거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은 환경성 협의, 토지 적석 평가 이런 것들이 원주 환경청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여기가 설계 도면상 청풍호의 300m 이내에 50%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지정 자체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하나도 안 따져봤어요. 하물며 토지 적성 평가 A, B, C, C등급이 나와야지 입안 가능합니다. 토지 적성 평가도 한 자료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사실의 근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님 끝나시고 업무 연천해보세요. 확인해보세요.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안 맞으면 저를 고발하세요. 허위사실 유포로. 의원님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하세요. 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의 상당수가 맞는 얘기입니다. 상당수가 맞는 얘기.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것이 우선순위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천시 조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지 않죠. 필요하지 않지만 수변 경관 지구로 제천시 조례는 필요하지 않고요. 지구단위 지정 계획을 하면 거기 안에서 다 풀립니다. 저를 망신 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망신이 아니고요. 시정 질문에 들어주세요. 대해서 답변을 우리 시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죠. 수변 경관 지구에 대한 여러 가지 요건을 좀 완화하는 것이 시작이 돼야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사업이 시작이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지구 지정 계획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진행할 일이기 때문에 제가 연차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의원님 설명 다 하셨으니까 네. 그 설명으로 제가 가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용도 변경이라는 게 이 지구단위 지정 그 하는 거하고 틀리게 용도 변경은 이 보정관리구역을 계획관리구역으로 바꾸는 건데요. 이거는 제천시 주민분들의 의견도 듣고 그 다음에 우리 제천시의회 의견도 듣고 그 다음에 우리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전문가 27분이요. 그분들이 다 심의해서 용도 변경이 되는 겁니다. 용도 변경 100% 된다고 아무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근규 시장님, 우리 이시종 도지사 100% 된다고 얘기 못해요. 용도 변경 확신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천시 조례만 일부 바꿔서 50%를 건축하고 그 이후에 용도 변경된 이후에 그 나머지 50%를 짓겠다? 이게 불법 아닙니까? 이게 불법 아니면 이게 합법적인 건가요? 행정이? 동시에 진행되는 일이 많죠. 아까 말씀하신 동시에 진행되는 말씀하신 거는 그 건강보험공단도 마찬가지고요. 놓쳤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용도 변경 기간이요. 지금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1년 반이나 2년 안에 끝난다고 하지만요. 빠르면 1년 안에 끝났죠. 1년 안에 못 끝납니다. 왜? 여기 보존관리 100%예요. 이거 계획관리 구역으로 벌써 먼저 바꿔야 돼요. 시장님 업무 연찰 좀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1년 안에 안 됩니다. 최소한 3년 걸립니다. 2019년 이후에나 용도 변경이 그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가능합니다. 우리 2019년이면요. 이근규 시장, 이시조 도지사 2018년도에 임기가 다 끝납니다. 그러면 밤만 짓다가 임기 끝난 후에 다른 분이 오셔서 봤을 때 이거 불법인데 누가 진행하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밤만 짓고 반은 못 짓는 반쪽 시설이 돼서 제천시에 재앙이 될 거라고 저는 앞으로의 진행 과정도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시장님 불법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무슨 경찰청 힐링 리조트도 제가 시행해서 보니까 네네, 그러면 시장님 아무것도 변경이 안 돼 있었지만 그러면 좋은 시장님. 사업은 또 시를 위해서 좋은 사업은 어느 시장이 오더라도 계속 사업을 할 수밖에 그러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 일반 시민이
특별한 지금 단서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민이 오셔서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처럼 허가 내달라고 하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 허가 내줍니까? 그건 일반 개인적인 사항. 일반 개인적이나 법과 원칙은 행정기관이나 일반 시민이나 누구에게나 똑같이 건강보험공단은 그렇게 했습니다. 지구 지정을 네. 시작했잖아요. 거기 네. 지구 지정하는 것만 해도 2년 넘게 걸렸어요. 그리고 저 경찰청 쪽도 이미 안 되고 있는 사업을 제가 들어와서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거 국가와 또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일반 시민한테는 안 되고 행정기관은 되는 법은 어디 법입니까? 개인에게 하는 것은 특혜는 안 되고 특혜요? 예, 개인에게 하는 것은 특별한 특혜는 안 되고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은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서 할 수 있다. 합리적인 판단이요? 예. 그 기준이 시장님의 뭐 기준입니까? 의회에서 이렇게 좀 논의하고 있는 자체가 담당자들의 뭐 그때 따라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겁니다. 의원님께서 이렇게 논의하고 있는 자체가 합리적인 절차를 밟히는 거예요. 법과 기준은 네. 원칙입니다. 바뀌어서는 안 돼요. 누구든지한테. 우리 시장님이 정말 제가 여러 가지로 정말 제언을 하고 싶은데요. 시장님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시민분들이 나중에 다 판단할 겁니다. 우리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든지 저는 그런 자세가 우리 시장님한테 지금 필요한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우리 지금 제천시에서는 조사도 감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불법 발주한 사실에 대해서요. 아까 우리 제가 정홍태 과장님한테 물어봤을 때 아무것도 안 했다고 했어요. 네, 자꾸 의원님 불법 발주라고 자꾸 그러시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허위사실로 네. 저를 고발하세요. 저는 아니, 이건 허위사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 불법이니까 불법이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그거를 불법이라고 왜 시장님이 얘기하지 말라고 하세요. 아니, 저는 제가 법을 만드는 의원이고 법을 지켜야 되는 국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에 맞지 않는 거는 당연히 불법입니다. 무단횡단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제천시에서는 조사도 하지 않았고 감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자 문책이나 아무 행정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올해 2월 달에 언론 보도에서 이미 사업 부지가 관련법상 이거를 지금 불가하다고 다 보도가 됐는데도 우리 제천시에서는 이금규 시장을 비롯한 충청북도까지 도감사에서 조차까지 아무런 문책도 하지 않고 조치도 하지 않고 발표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금규 시장과 우리 이시종 도지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겁니다. 왜요? 당연히 행정적으로 문제 있는 거는 바로 잡고 앞으로의 대안을 만들어가는 게 저는 수장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작년도에 직권 남용이랑 제가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제천시 이금규 시장한테 제가 고발을 당했습니다. 지금 경찰서에서는 혐의 없음으로 1년 만에 일단 나왔는데요. 그때는 언론 보도된 3일 만에 우리 제천시에서 조사를 시작하여서 우리 동료 의원, 저 그리고 우리 관계된 우리 언론 기자분 그런 분들까지 다 3일 만에 고발했습니다. 자체 조사하고.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일은 올해 2월 달에 언론 보도가 됐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조사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했습니다. 저는 이런 행정에 대해서 도대체 잣대를 어디다 두는 건지 전 정말 제가 직권 남용과 저는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고발된 이 1년 동안도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힘들었던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대체 이금규 시장님은 지금 제천시 행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기준이 뭔가요? 왜 3일 만에 조사해서 그때는 관련된 사람들도 아닌데도 저까지 다 고발을 하고 지금은 2월 달에 보도가 됐는데도 왜 아무런 조치를 안 하는 거죠? 이 기준이 도대체 뭡니까? 시장님의 불편한 심기입니까? 아니면 시장님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우선 이 답변 사안이 아닌데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경찰에 고발해서 마음 상하신 건 우선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그것은 저희가 소분 취하고 처벌 불허도 내므로써 서로 해야 될 조치는 충분히 사고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이금규 시장님은 지난번에 9월 23일 그 CJB 아침 뉴스 인터뷰에서도 이거 이미 민선 우리 5기 때 최명 시장님 있을 때 다 추진됐고 승인된 사업인데 논란할 사안이 아니다. 그리고 이미 1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진행된 사업이다.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금규 시장 취임 이후에 이뤄진 여러 가지 불법과 앞으로도 불법 행위들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안 하고 논란할 사안이 아니다? 그러면 이런 엄청난 일을 논란할 사안이 아니면 도대체 뭐를 논란을 하고 의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 지금 제천시 행정이 정말 법과 원칙이 다 무너졌고요. 우리 이름으로서 우리 진짜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다른 많은 공무원분들까지 지금 책무를 다하시고 법과 기준에 의해서 민원 처리하시는 많은 공무원들까지 이 신뢰도를 다 떨어뜨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장님 제가 시간 관계상 여기서 질문을 마무리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지금 105억에 대해서 일단 예결위에서 예산이 깎였습니다. 조례도 우리 상임위에서 부결됐고요. 이 사업은 지금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시장님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일단 저는 뭐 김권림 의원이나 시의원님들의 시를 위한 포괄적인 마음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는 25% 투입하는 사업이고 도에서도 또 제천이라는 소외 지역에 갖다 준 특수한 국비 사업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납하거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저희 시도 부족한 평가를 받으실 거고 또 의회도 의회 나름대로 다른 입장이 될 거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30년간 청풍 호반에 묶여있던 그런 주제를 풀는 지렛대로 삼고 또 나아가서 여러 가지 논란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의 전체 이익 그리고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의회와 시가 큰 마음으로 시민만 바라보고 대화합을 하는 그런 의사결정이 될 수 있도록 네. 믿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믿고 기다리시려면 진실을 정확히 얘기하시고요. 이 사업이 취하셔야죠.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이 사업을 달라고 하는 곳이 지금 두 군데나 있어서 네, 아마 그, 연락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천으로 와 있는 것을 지셔야 됩니다. 우리 김권림 의원님이나 또 일부 다른 어떤 의견 때문에 혹시 반납하거나 다른 지역을 뺏기면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앞으로 국비를 유치하기 위해서 서울이 어디서 어떻게 뛰어다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을 감안해서 문제가 있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문제가 많지만 이걸 서로 협력해서 해결해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문제에 대해서는 인정하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법도 아니라 부지 선정이 잘못되어 있다는 이 심각한 문제죠. 그거에 대해서 의원님, 그 시장님 지금 정확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마무리 발언 앞으로 105억 예산에 대한 어떻게 할 건가 또 계속 할 건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저는 그때 뵙고 있다고 말씀주셨습니다. 예, 예. 의회에 전향적이고 그리고 적극적인 시민을 바라보고 결단을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네.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장님 저기 자석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지금 우리 시장님은 이게 반납해야 될 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우리 담당 부서에서 예산 과목도 잘못해서 그 2013년도에 받은 돈 그 중 일부 1억 원을 2015년도에 반납을 이미 했고요. 올해 또한 예산 과목을 잘못했기 때문에 20억도 지금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이거는 예산 과목을 잘못했기 때문에 20억을 반납합니다. 이것 또한 이금규 시장의 잘못된 무능의 결과입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이시종 도지사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 제가 6가지를 직접 제천시 의원들에게 찬성 요구를 한 점. 두 번째, 이시종 도지사의 핵심 공약으로 시작되어 현재 역점 사업 인정. 세 번째, 용도 변경은 이시종 도지사 임기 내에 끝나지도 못하는데 뒷일은 남몰라라는 식으로 도덕적 해이와 무책임한 행정을 하는 점. 네 번째, 제천시 의회와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를 들놀이로 전락시켜 무소불위 권력을 횡포하는 점. 다섯 번째, 도 관계자의 제천시 의회 압력 행사. 여섯 번째, 충북도 감사를 했지만 관계 공무원 조사까지 해놓고 아무런 조치가 없는 점. 이은규 시장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29억 사업을 못하게 만들어
국토비 예산 모두를 반납하게 하는 점, 두 번째 불법으로 164억을 건축 발주한 점, 세 번째 앞으로도 불법으로 건축을 하려고 해서 지금까지의 10억 3천만 원의 매몰 비용이 발생하게 하고 2년 넘게 용도 변경을 위한 아무런 절차도 밟지 않은 점, 다섯 번째 언론 보도 후 조사나 감사도 하지 않은 점, 여섯 번째 이러한 불법 문제가 많은데도 인정하셨습니다. 근데도 시민께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규제 완화라는 감언이설로 지금 계속 사업을 추진하려는 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금규 시장과 이시종 도지사의 사퇴를 저는 요구를 합니다. 또한 이 똑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여기 계신 시민 여러분들도, 또한 우리 도민분들도 시민분들도 이 사실에 대해서 많이 아시고 우리 정말 민선 6기 충청북도와 제천시가 투명하고 공정하고 법과 원칙을 지킬 수 있는 행정을 펼치기를 저는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시종 도지사는 보수가 1억 4천이고요. 업무 추진비가 1억 6천만 원, 총 3억의 혈세를 받고 있습니다. 이금규 시장 보수가 1억 2천만 원이고 업무 추진비가 약 8천만 원, 2억의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저희가 직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 드려야 되는 혈세입니다. 하지만 이 두 분은 지금 권한만 행사하고 해야 될 의무는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충청북도 이시종 지사와 제천시 이금규 시장의 잘못된 행정입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시민 여러분들께서 저는 판단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장시간 동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성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